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31일 날이 딱 송년 주일이었던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셨어요? 2017년.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정신없죠? 2017년 처음 맞을 작년 말에나 연초에는 어떻게 계획하셨던 대로 소망하고 간구하셨던 대로 잘 지금 돌아보니까 뿌듯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항상 어떤 기대, 광고 가지고 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다 보면 아 그때 그렇게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내가 그때 화를 그렇게 쉽게 내지 말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 그때 이렇게 좀 말을 좀 조심할 걸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말을 조금 더 참고 유심히 잘 들을 걸 아,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 걸 이런 모습들이 좀 너무 그때 인색하거나 옹졸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해 동안 당당하고 정직하게 잘 살려고 애썼고 그 걸음 감사함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쉽게 잊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다 보면 주변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막 급물살이나 흐름에 이렇게 막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선이 여기저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려가 끝없이 올라오기도 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막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시간을 또는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이상하게 자꾸 인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난 얼마 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건 빨리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한 거나 이런 건 자꾸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난 저 사람한테 그만큼 했는데 이거는 선뜻 선명하게 자꾸 기억이 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올라올 때도 또 있습니다. 이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습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어떤 속 좁고 인색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또 이웃에게 용서를 구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물론 그런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를 내도 해질 때까지는 안 내고 내 성질대로 부리다가도 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막 인색하게 꽁꽁 싸매고 있다가도 아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들도 또 있었습니다. 아 아차 하나님이 그러지 말랬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저지르지만 과하게 죄의 영역까지 가지 않게 돌이키고 우리는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성질대로 했으면 본성대로 했으면 갈 때까지 가봤을 텐데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갈 때까지 갈 때는 하나님도 기억 안 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 아니지 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돌이키는 때도 또 지난 한 해 동안 순간순간 있었을 겁니다. 일종의 경계석 같은 거예요. 막 어떨 때는 아, 뭐 하나님도 없고 뭐 이웃도 없고 뭐 아이 뭐 막 이러면서 성질대로 또는 내 뜻대로 막 하다가도 그거 이상은 안 가게 하는 어떤 막 하다가 보면은 경계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차 그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게 한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로 마지막 하늘뜻표기 제목을 나를 지켜준 것이라고 잡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경계석처럼. 별거 아닌 돌덩이 같은 거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아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일상에서는 결혼 반지 같은 건가요? 결혼한 지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혼 반지를 왜 끼겠습니까?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 결혼 전에처럼은 살지 않으려는 거. 어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게 하는 어떤 소중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아마 많이 그러실 텐데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뭐 목걸이나 반지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제가 자꾸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못된 속성이 너무 많아서 자꾸 잊어버리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계서 그런 기억하게 하는 상징 물건들을 주변 곳곳에 많이 뒀더라고요 지난 한 해.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눈에 정면에 보이는 십자가인데요. 제가 가난할 때 공부할 때 이렇게 봤던 십자가인데 그걸 볼 때마다
여러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묵주, 가톨릭 성당의 묵주 기도하고 조금 다르지만 에큐메니컬 묵주 기도. 그래서 뭐 주머니에 그냥 너무 이러고 갖고 다니면 한복 입은 데다가 이런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주머니가 약간 불독합니다. 가끔 이렇게 주머니를 나도 모르고 이렇게 막 성질 피우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이제 손에 잡히죠. 아 또 이러면서 이걸 봅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은 신발 속에 일부러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넣기도 한대요.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들은 어떻게 씁니까? 걸을 때마다 이렇게 딱딱하고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집에 십자가는 식사할 때 아침에 보통 보는 편이고, 이건 가끔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자주 저에게 상기시키는,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하고 상기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전선생님 저한테 문자를 하나 좀 보내주시겠어요? 핸드폰들은 다 갖고 계시죠?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제 전화기는 이런 종소리가 나요. 들리시나요? 네.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건데요. 뭐 전화기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부러 문자가 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종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막 살지는 말아야지. 성질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간도 또한 저에게는 아주 거룩하고 정말 심플레이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물론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녁 때 식사할 때 그 밥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아 이게 은총이고 선물이구나 하시면서 아 그래 하면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자리 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 안에 십자가를 다시는 경우도 있죠. 예. 아마 그것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아,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내 성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그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런 어떤 뭐 십자가나 뭐 여러 상징물은 부적 같은 건 아니에요. 그거 붙여놓으면 귀신이 안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맛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선물이겠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나를 지켜주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지켜줬던 공간,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소비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 소중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는 품고 있는 어떤 경계석은 무엇일까? 감사하고 또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을 우리들이 많이 쓰는데 안경이 나의 경계석이라면 아침에 눈 뜰 때 안경을 쓰면서 아 본다는 게 뭘까 하면서 안경을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를 지켜준 그 물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에게 감사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해를 지켜준 대표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규칙입니다. 그 규칙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막 규칙 싫어. 특히 종교적 규칙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그런 것들은 싫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통 신호등을 지키는 규칙은 어떠세요? 그 규칙을 지켜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칙들이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을 지켜줘서 오늘 여기까지 건강과 안전으로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규칙이 있죠? 어려서부터 한 규칙 중에 양치질하는 규칙. 아, 나 그런 규칙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썩어 문드러지겠지,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안에 사람들에게 뭐 술을 많이, 이번에는 좀 줄여보자. 뭐, 한 달간. 뭐,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고. 야식을 좀 조절하자. 뭐, 여러 규칙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운 규칙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주일 예배 참석의 규칙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되게 주중에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아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시간 정도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또 나답게 산다는 건 뭔지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나를 살펴보는 시간. 일종의 그게 저는 예배의 규칙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예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시간이 되게 아깝잖아요. 그 가운데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다른 이웃이나 생명에게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또 너무 과다한 업무나 일이 아니라 쉼의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쓰는 규칙이 될 수 있겠죠.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는 규칙은 또 어떠세요? 아까 이 십자가가 부적이 아니라고 했듯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페이백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설교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십자가가 마술 부적이 아니듯이 헌금이 돈 벌게 하는 부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을 드리기로 하는 규칙은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자꾸 돈에는 인색해지는 내 마음은 좀 어떻게 해봐야 되나? 내가 나를 좀 넘어서 아픈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름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는 주정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감사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십일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느 것을 꼭 하면 좀 더 많은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자신이 돌아보면서 한 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고 가질 것인지를 지켜주는 규칙이 저는 헌금의 규칙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좀 인색하거나 옹졸했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좀 더 넓히고 내 관심사가 나, 내 몸, 내 옷밖에 없었다면 조금 더 세상으로 눈을 넓혀보는 규칙으로 삼아질 수도 있겠죠. 이처럼 지난 한 해 규칙은 나를 사람답게 살리는 규칙으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92, 93절에 보면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았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규칙은 내가 애써서 규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고 마음을 써야 규칙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규칙이 나를 나답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규칙과 율법을 주신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참 애쓰느라 규칙 지키느라 애쓴 나를 좀 칭찬할 수도 있겠죠. 예.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어떤 규칙 정한다는 것은 그 규칙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를 보내면서 지켜준 규칙, 우리를 지켜준 규칙에 감사하고 또 규칙을 지키려고 애쓴 나와 우리 동료들에게 감사하면서 한 해를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가도록 그래서 나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혼자 몸이었으면 어떨까요? 더 하나님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까요? 짜증나고 답답하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귀하고 소중한 어떤 사람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인색함이나 이기심에 사로잡히다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기억하면 그러시나요? 아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바라진 않으실 텐데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아이를 보면
아,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러면 그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나를 지켜준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내나 남편,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아 그래, 참다운 본성으로 살아야지 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헬리나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르고 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것이 존경하는 스승이나 선배일 수도 있고 마음의 품은 어떤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준 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분들 덕분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고 착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들 덕분에, 규칙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올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분을 생각하면 아 그래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나다움으로 살아야지 인색하거나 옹졸하지 말아야지 자꾸 높아지고 싶고 잘나고 싶고 많이 갖고 싶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나를 돌이키는 멈추게 하는 그런 분들이 올 한해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마음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나를 지키는 규칙들, 또 특별히 나를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 덕분에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도 나를 지키며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온의 교우들이 또한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가온의 교우들 덕분에 또한 제가 2017년에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주 큰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분들의 영과 마음과 건강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